오는 6월 조기 폐광을 앞둔 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이 실시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인 이번 사업은 장성광업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수요 조사를 거쳐 지게차 운전, 용접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6월 말까지 장성광업소 근로자 116명에게 이직 전직 지원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